어떻게 보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다이어트를 주신 이유는 세상에서 큰 가수가 되려는 무기로 주신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싱어송라이터 한희준입니다.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을 뉴욕에서 마치고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었다가 음원도 음원인데 워낙 또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라디오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뉴욕에 온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저희 가족분들이 아직 뉴욕에서 잘 살고 계시고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미랄 친구들을 위해서 왔는데요. 겟라나 미랄의 밤이라는 큰 행사를 제가 진행을 많이 해서 장애우 사역을 하는 한인 단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뉴욕에 있나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면 발런티어 크레딧이라고 뭐 서비스 크레딧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인 고등학생에게 봉사 크레딧이 필요하면 갈 수 있는 곳이 미랄 같은 곳이어서 그냥 그때는 학교 크레딧을 쌓으러 갔던 걸로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연습생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잘 안 되고 조금 실패를 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우울해하고 있었던 와중에 친구들과 교류를 많이 했고 일주일에 한 번 가다가 재밌어서 일주일에 세 번 가게 되고 그래서 거의 매일 가게 되고 영어라면 bring the awareness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더 미랄이라는 이 단체를 좀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늘 저는 약간 제 능력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떤 정말 일반인 분이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니까 그분의 가족들과 삶이 이렇게 그 국제 방송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다시 노래를 시작해서 어떤 미국 방송사의 조명을 받게 되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엽다 그래 너 한번 기회를 줄게 해서 어느 정도 위치만 올라가서 큰 방송국에서 우리 미랄 친구들을 촬영하는 한 컷만 나온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하는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출연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간 노래 프로그램이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모든 카메라 크루들과 방송 제작진들이 미랄 와서 촬영을 해갔던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거기서 제 사역은 어떻게 보면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 후에는 이제 히스토리긴 한데 단장님께서 이제 너 꿈을 이루러 가라 그래서 한국으로 그때 가게 된 것 같아요. 어떤 평범한 사람이 어떤 자신의 삶을 100%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장애우들이 저한테는 그런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없었으면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래서 감히 저는 장애우분들과 했던 사역 자체가 제가 시작을 하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던 사역이었으나 오히려 제가 다시 좀 많이 은혜를 받은 그런 사역이 아닌가 싶어서 그 받은 은혜를 조금 더 갚아주고 싶은 마음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장애우 친구들도 있지만 그분들과 함께하는 부모님들에게 조금 희망을 드리고 싶은 것도 제가 얘기하기에 희망이라는 건 좀 건방지고 그냥 조금 위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음원을 내면 이제 커버 그림을 다 장애우 친구가 그려줘요. 냈던 모든 음원들은 우리 뉴욕에 있는 준상이라는 자폐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그 친구가 다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깨달은 게 뭐냐면 저도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바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노바리였다가 썸바리가 되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거를 이뤘었다가 다시 천천히 디클라인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노바리의 프레이즈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내가 나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생활을 했던 하루하루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지금도
이쪽 분야에서 일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저한테 얘기를 해오는 친구들에게 위로가 안 되는 말은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의 욕심 때문에 힘든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도 못 나가는 널 너무 사랑하신다. 근데 너가 그게 만족하지 않는 거 아니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정말 외롭게 살거나 위로가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내 목소리가 전해지는 게, 혹시 그게 만약에 내 인생의 사명이었다면 어쨌든 그것도 달란트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넌 그걸 만족할 수 있니? 그럴 때 십중팔구 못하거든요. 네, 저는 근데 요즘 그거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Using God's name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늘 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경쟁을 해서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저에게는 성취고 승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가수들끼리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역을 너무 존경하지만 정말 안 믿는 친구들과의 제대로 된, 또 안 믿는 세상과의 제대로 된 전쟁을 하는 front soldier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있어서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궁금해할 만큼 제 실력을 굉장히 많이 키우죠. 그리고 그때 저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아, 알고 보니 얘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설득력 있는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 모르고 살아오면서 간증을 항상 내가 하고 다녔구나라는 거를 정말 최근에 느꼈어요. 진짜 진짜 빵 맞은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렸다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한 인카운터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날카로운 칼처럼 무장을 해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할 거고요. 같이 이렇게 전장에 서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 많이 들어요.